여러분 안녕하세요. 산나물약 주어서 TV입니다. 참 꽃이 예쁘네요. 색상도 예쁘고 딱 한 송이가 여기 피었고요. 지금 여기에는 이제 시방이 이렇게 실을 맺고 있습니다. 이 식물이 매발톱의 꽃입니다. 한방에서는 누드체라고 하고요. 서양에서는 삐에르의 모자를 닮았다고 해서 삐에르의 달, 그리고 중국에서는 매춘하라고 부릅니다. 프랑스에서는 성모의 장갑, 꽃 이름도 다양하고 꽃말도 참 다양합니다. 예, 꽃말을 보면은요, 우리나라에서 꽃말은 예, 요 지금 보이는 요 색깔은 부지런함, 승리의 맹세, 이런 꽃말을 갖고 있고, 또 노란색 꽃이 피는 게 있어요. 꽃 색깔에 따라 꽃말도 달라요. 노란색 그 우둔함, 이런 꽃말을 갖고 있고요. 분홍색은 결백, 솔직함, 감사, 이런 꽃말을 갖고 있습니다. 이름도 다양하고 꽃말도 다양, 꽃 색깔에 따라 다양하고 나라마다 이름이 다르고 또 꽃말이 조금씩 달라요. 참 꽃이 예뻐서 그런지 또 요 식물이요, 남의 그 꽃가루를 또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매춘하라는, 그런 중국에서는 매춘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, 요 효능을 보면은요, 월경불순 부임병에 주로 사용하는데요. 임산부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. 요 식물은 약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관상용 꽃으로 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나물로도 어린 수는 드실 수 있다는데 미나리 아제비카가 독이 약간 있으니까 저는 나물로 권하고 싶지도 않고요. 그냥 예쁜 꽃으로 관상용으로 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 꽃이 예뻐요. 여러 개 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유일하게 하나. 참 세상에 안 예쁜 꽃은 없지만 정말 꽃이 참 개성이 있게 예뻐요. 약성도 있고 꽃말도 다양하고 이름도 다양한 미나리 아제비카 매발톱의 꽃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